예, 이인기 미남 내과 김대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YACU 울트라산 케이스. YACU 뭐냐면 영남. 영남 아카데미 오브 클리니컬 울트라사운드. 영남 병찬 법과정부에 저희 식으로 약칭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약호. 약호. 예, 오늘 예, 정례 발표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예자 환자이고 이분은 증상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제 초음파 루틴으로 스캔 하다가 좀 이상한 소견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와이드 인터코스탈 스캔이고요. 이거는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렁 때문에 잠깐 보입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 오브에 뭐가 하나 보이시죠? 하이포 에코이가 메슬라이크 유전이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서피스에 뭐 벌징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서피스는 음악이고 이쪽 벌징 되지는 않지만 그 내부 쪽으로 세그먼트 한 5번, 8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마진 일부에서는 뭐 일렉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는 조금 이렇게 밑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몇 번 더 보이시죠? 아주 앞에 거 고전 앞에 거 고전 고전 고전의 거, 맨 처음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병변입니다. 전체적으로 패티 리버가 좀 있고요. 이 부위에 제가 보고자 하는 부위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잘 한번 보십시오. 네. 어떠십니까? 트루 메스처럼 보이십니까? 메스보다는 그렇죠. 예. 포칼 패스페링 포칼 패스페링 같기도 하고 예. 네. 조금 트루 메스 같기도 하고 메스가 같이 병합이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페링이 그렇게 잘 오는 위치는 사실은 예, 아니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포칼 패스페링 잘 하시겠지만 여기 한번 도플러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안에 여기는 헤파틱 베인인데 여기는 뭐 이렇게 이 만약에 메스라면 이 메스 안으로 들어가는 피딩 베슬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츄럴 플로우처럼 보여서 먼저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턱시한 메스처럼 안 보이더라도 사실은 도플러 플로우를 띄워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약에 포컬 페스 피어링이라면 도플러 플로우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정상적인 리버 파렌카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사실 이게 트루 메스로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약간 트라이앵글 쉐입 같기도 하고 일렉으로 정말은 어떤 마진을 가지는 일디파인드한 어떤 메스 라이크 리전 하이포 에코이가 메스 라이크 리전이 있는데 실제로 도플러 시그널이 이렇게 지금 힘으로 뜬단 말이에요. 다음 소견을 보면 이 부위에 제가 보니까 알트럴 플로우입니다. 동맥혈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 피딩 아트리에 예, 여러분들 도플러를 켜고 PW 모드를 이렇게 켜고 하면 이렇게 파형이 보입니다. 이게 알트럴 플로우입니다. 비너스 플로우는 이게 이분하게 이게 평탄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이면 예, 동맥혈이다. 동맥혈이 이렇게 피딩 베슬로 보인다는 건 사실은 HCC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뭐, 다른 어떤 멀리는 시트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건 이제 하이 프리퀀시로 바꿔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근데 제가 봐서는 메스 같지는 않은데, 요 부위하고 연결되는 요, 이렇게, 병변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 트루 메스처럼 보입니다. 일부분은, 이제 여기 보입니다. 한번더 리피트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케이스가 다음에 붙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하이포 에코이가 마진 자체가 일렉으로 하고 약간 로블레이션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흔히 보는 HCC로 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포 에코이 헬로 같은 거 보이지도 않고, 이제 HCC가 이 정도 있다면 바깥으로 우리가 험프 사인이라고 해서 이 정도 서피스에 만약에 메스가 있다면 멀리는 튜머 같으면 바깥쪽을 벌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이 플레인조 칼시노마라면, 아니, 메타세시스라면, 이게 또 약간 리트랙션이 됩니다. 설피 쪽에, 이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이,
서피스 쪽 약간 후크에 있는 약간 리트랙션이 되죠. 이게 서피스가 리트랙션이 되는 양상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HCC라든가 콜란지오 그리고 메타스테시스도 사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보통 뭐 라운드 내지는 뭐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볼티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메타 같지도 않고 콜란지오 양상도 뭐 특별히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피스에 뭐 노드레이트라든가 CLD 속에는 없고 바이럴 마크 다 네가티브 있고, 그래서 HCC의 리스크, 하이 리스크 그룹도 아닙니다. 그래서 FNH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FNH도 그 다음에 FNH치고는 이제 피딩 배슬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게 방사상으로 스포크일 패턴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런 양상이 아니고 아까 보셨듯이 이제 미터스 위로 가는 한 가닥이 있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실 레트로 브레이 플로우가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해만족만 에피션트. 예, 예전에 제가 한번 발표한 적 있는데 해만족만의 ATP가 해만족만 중에서 아트리오포럴 션트, 에피션트가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해리 튜머랄 그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CT를 찍었습니다. 저도 저 약간 의심은 됐었는데 저는 뭐 일단 전파를 보고 환자 뭐 어려운 식이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심은 했지만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얘기하고 CT를 찍었습니다. 그 부위에 보시면 이렇게 알트리얼 페이스인데요. 알트리얼 페이스에 이렇게 보면 아주 하이퍼덴스하게 보이는 부위가 아마 피딩 베스컬 스트럭처 같고, 알트리얼 페이스인데 자세히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포탈 베인 쪽을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댄스, 하이퍼덴스한 전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약간 증가되는 양상이 보이는 것이 이걸 CT 판독에서는 THAD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 이제 저들이랑 이렇게 보시는데 Transient Hyper Attenuating TH Attenuation Difference라고 해서 그렇게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Arterial Phase 때 파렌카임의 메스 주변으로 포탈 프로가 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를 이제 약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보통 에피션트가 있을 때 뭐 다른 해만지오마 때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HCC 때도 볼 수가 있고 리버스 시로시스 때 에피션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돼 있고, 포털 페이스에 보면은 이렇게 같은 부위에 약간 주변에 파렌카임하고 비슷하게 인헨스가 되고 디렉트 페이스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와시아웃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지는 아니고 해만지오마 됐어. 그래서 ATP가 해만지오마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실제로 예, 이렇게 도플러 프로를 띄우지 않으면 사실 뭐 포컬 페스피리온 것이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아주 티피컬하게 라운드나 라운드 오발 뭐 이런 어떤 양상에 메스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 이제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초음파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이 AP샷트가 생기게 되면 알트리얼 플로우 안에는 리피드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포탈 베인보다 우리 포탈 베인에 리피드 성분이 많지만 알트리얼 플로우에 상대적으로 적은 알트리얼 플로우가 샷트가 생겨서 포탈 베인으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믹스가 되어버려요. 포탈 베인의 플로우에 리피드 성분이 알트리얼 플로우에 들어온 성분하고 믹스가 되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패스 페어링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주변에 패드 체인징이 있지만 요 안에 요 바깥쪽에는 사실은 이제 요 바깥 빈처럼 보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단 패스피어링이 여기 생겼을 때 볼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팁이고, 두 번째는 도플러 플로우를 띄워보면 이 피딩 베슬이 보이고 알트리얼 플로우가 보이고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 그러니까 비너스 플로우가 같이 생기게 됩니다. 알트리얼 플로우가 보이고 다시 돌아와서 션트로 들어가는 포탈 베인으로 가는 프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케이스를 보면 아주 저명하게 다 같이 동시에 다 보이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붉게 보이기도 하고 뒤에 다시 푸른색으로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아마 같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플로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케이스에 대해서. 페리튜머랄 패스베리엔 에리아. 네, 그렇죠. 그래서 CT의 판독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틀리브가 있고 와. 션트.
가 있는데 먼저 많이 말하세요. 이게 아마 제가 봐서는 시티나 지난번에 제 케이스에 비해서는 전형적인 시티 소견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특별한 건 관심을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진단됐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자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76세 여자분이고 에피가스틱 페인이 내원했던 케이스가 동영 이분 여기도 동영상이고요. 두 개입니다. 우선 한번 컨벡스 보고 환자는 right lateral decubitus position을 취했고 이 부위가 이렇게 프로브 양상으로 와서 엔트룸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소화관 초음파인데 스토막 안에 뭐 이렇게 물을 약간 먹이긴 했지만 아주 뭐 이렇게 생각했던 만큼 잘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뜯고 보이죠? 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월 찌끈이 일단 보입니다. 소화관 초음파는 소화관 벽이 사실은 뭐 엔트룸 4mm 6mm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병변이 생기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죠. 특히 포스트레고는 잘 보이는 엔테리볼 쪽으로 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체가 다 병변이 되겠고 안쪽에 에코전이가 있고 얼서 베이스니까? 얼서 베이스죠. 얼서 베이스가 되죠. 얼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예. 얼서 베이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얼서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고 예. 숄더처럼 숄더링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양상도 좀 보이고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석근하잖아요. 예. 여기 석근하면 여기 여기 글씨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예, 자세히 보시면 보스클라 레이어 자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보이시죠? 끊겨 보이는 바깥쪽에 가장 검은 것이 보스클라 프로프리아 머슬층이거든요. 프로프리아 머슬층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병변은 트루 리전 자체는 아마 제 생각엔 서드리, 세컨드 서드 레이어 정도에 있지 않을까. 2, 3층에 있는 서브 에피디리얼 리전이라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서브 에피디리얼 투머 또는 상피아 종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양상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하이 퍼큐시로 바꿔서 여기서 좀 더 잘 보이거든요.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부위가 여기고 여기는 정상 보스레 보이고 이쪽이 엔테리고 벌써가 보이고 루멘에서 루멘은 지금 눌렀기 때문에 컴프레션이 되었어요. 클랩스가 되는 상태고요. 예, 여기 머슬층하고 머슬층이 이렇게 좀 재미가지 않지만 머슬층은 제가 봐서는 좀 살아있는 것 같고 주 병변은 서브뮤코사층 하고 뮤코사층하고 여기서 요 사진 한번 그냥 한번 보십시오. 예, 그냥 예, 스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루멘입니다. 루멘. 이쪽이 포스테리어 월이고요. 그죠? 포스테리어 월이고 루멘 자체는 여기서 이제 엔트룸 쪽에 클랩스가 돼서 그렇고요. 여기가 트루 메스입니다. 메스이고 이쪽은 머스큘라 프로피아 지금 이쪽에 머스큘라 프로피아인데 약간 뭐 여기서는 지금 뭐 좀 불명하지만 아까 동영상에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검은 선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구 병변은 이 에코제네시스를 우선 보시게 되면 병변은 2, 3층 정도에 일단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병변 자체는 에코제네시스가 아주 머스큘라 레이어만큼 저에코는 아닙니다. 그죠? 약간의 믹스 에코 투머인데 약간 슬라이드 하이퍼 에코이하고 믹스 에코이 병변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 병변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왔다가 여기 부패에 있어요. 이게 이제 맞는 거. 나중에 내시경 소견 뒤에 나오는데 뭘 상상을 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변을 가지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소견은 물론 여기 뭐 이외에서 하신 분 계시기 때문에 내부는 있지만 일단 비나인 지금은 비나인 얼서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메스 있고 안쪽에 이제 얼서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서피스 생긴 병변이 아니고 서브 에피디리얼 튜머에 생긴 어떤 이로전이 서피스 이로전 때문에 생긴 얼서레이션 메스에 대한 얼서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올 수 있는 게 뭐 다른 어떤 뭐 SET 중에서 기스트나 레오마이오마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죠. 여러 가지 병변이 있을 수 있겠죠. 기스트도 물론 4층에 생기지만 2층에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가 EUS를 해야 되겠다 환자한테 얘기하고 일단 의뢰를 했는데 아직 환자가 EUS를 하지 않았습니다. CT를 먼저 찍어봤는데 가기 전에 CT를 찍어보니까 CT에 제가 사실 이 CT가 맹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인프레션에다가 위내시경에서 엔트룸의 엔티리어 볼 쪽에 약 사이즈가 한 3cm 정도 이상 되는
점막하 중량 있고 중심부에 궤양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 보는 분이 아마 바빠서 그런지 노말로 나왔어요. 노말. 노말로. 스톰하게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있더라고요. 스티커는 있잖아요. 여기 지금 네.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면 예, 엔트럼 쪽에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그 뮤포사가 이렇게 인핸스가 되거든요. 예, 인핸스가 잘 된다 보니까 이렇게 봐서는 물리너시 가지는 다른 양상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가지고 나올 수 없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끝에 보면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메스 있고 메스 여기 아마 서비티럴 메스 있고 안쪽에 얼스레이션 때문에 생긴 그 게스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요 부위가 아마 총파에서 보였던 요 부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요 부위가 엔테리어 볼 쪽이니까요. 이것이 이제 앵글 쪽 같고 이게 엔트룸 쪽이고 이 파일러스니까 그죠? 병변이 주병변이 여기가 아니겠나 싶은데 CT에서는 그냥 월 티커닝이 조금 있고 확실하게 어떤 캔서나 이런 거에 뭐 많이 의심된다면 그렇게 의심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아까 쪽에 뭐 인베이전이 있다든가 뭐 그런 소견은 전혀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코로나 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뷰에 보시면 스토마크 예? 여러분들 뭐 CT 예, 다 솔리드 오감 때문에 CT 여러분 이제 찍겠지만 찍을 때 솔리드 오감을 보시지 마시고 이런 스토마크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열심히 보시면은 보시면 눈이 뜨이거든요. 이게 발이, 이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앵글러스 근처에서 펠살 시스템을 보는 거고, 이것이 엔트럼. 이게 바로 아마 이쪽 부위가 변변된 부위 같습니다. 요 부위 같은 거. 요 부위가 아마 엔트럼, 플레파이로릭 엔트럼 쪽에서 월 티크닝이 있는 엔테리어 볼 쪽이거든요. 요 부위를 생각이 됩니다. 변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화관이라는 것이 잘만 보면 총파가 훨씬 더 저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전문가 계시지만 EBS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시간 해보면 이렇습니다. 4시간 해보니까 엔트룸 쪽에 엔테리어 볼 쪽이죠. 엔테리어 볼 쪽에 벌징한 메스가 있고 SET 소문이고 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주 딥한 얼스레이션이에요. 물론 여기 입구 쪽에 바이오시 했는데 비나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인포메이션 김대진 쌤, 뭐 이승현 쌤 좀 어떻습니까? 내 시경 소견으로 봐서 인프레션 어떻습니까? 에버런트 파크레아테티스 가능성이 없는데 저도 생각에 이제 네, 게스틱 SET이고 룰아웃 그 액토피 팬크라스 필드 얼스레이션 그 다음에 뭐 기스트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없죠. 기스트 레오 마요만 얼스레이션이 잘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뭐 아닐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어드밴스 게스트편 ADC 중에서 미코살 서비에테르 티머 투머 라이크 ADC가 있거든요. 그죠? 점막하 종양 형태로 나타나는 ADC가 있습니다. 그런 양상도 전혀 사실 배제가 안 되는 게 바이오시스 뭐 네거티브라도 그 안쪽에 또 캔서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세 가지 정도를 프레션으로 해서 했고 다시 한번 쭉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다시 한번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모양 봐서는 게스트 캔서 모양은 일단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캔서 모양은 아니고 키스트라고 그러게도 일반적으로 4층에서 먼저 생기는데 4층하고 연관성은 차지 않,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여기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쪽 제가 김대진 선생님한테 환자 의뢰를 했는데 아직 환자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시게 되면은 이 뉴스 한번 해보시고 막 이분은 결국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야 엔트를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 제가 차트를 찾아보니까 2년 전에 저희 병원 내시경을 했는데 2년 전에는 전혀 변변이 없었어요. 만약에 어베렌트 판크라스 같으면 2년 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맞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직접 했는데 그때 사진 안 가졌습니다만 전혀 이런 소견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누가 좀 적어주십시오. 이름하고.